자, 여러분 물을 마시면 지금 겁나 시원합니다. 아, 이제는 완벽합니다. 이제는 시원하게 자. 물이랑 음료수도 얼음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넣고.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그늘을 만들어서 이 냉장고를 좀 시원하게 하는 방향을 했는데 조금 시원해지긴 사실이에요. 약간 그늘이 있으니까 팬 쪽에 열이 많이 안 가해져서. 근데 이제 달구지 카페에 보니까 이제 뭐 달구지 카페가 이제 카라반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곳인데 거기에 보니까 글들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 카라반 냉장고들이 여름에 효율이 떨어져서 팬을 더 설치하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부탁드려서 이렇게 팬을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오실 때 여기 섬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팬을 더 달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저 위에도 팬을 하나 저거 단 건가요? 원래 이건 있는 팬이에요? 아, 이거 원래 팬이구나 이거. 네, 부착형.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구멍을 예. 막아놓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여? 어떤 식으로? 뭐 굳이게 되면 이렇게 붙여지니까 여기 밑에 예. 이제 이 선이 들어가는 구멍. 뭐 살짝 보일 수 있어요. 아,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거 보이면 많이 흉해요? 그건 아니잖아.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하면. 아니, 조금만 더. 약간만. 예, 그 정도? 예. 그거 팬이죠, 팬. 네, 팬. 이거는 또 뭐야? 이거는 상단팬. 아, 상단팬. 이게 이렇게 애무레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네. 상단팬? 응. 그리고 이건 하단팬? 하단팬? 예. 네, 이게 기종이 달라갖고 기종이 똑같으면 이제 뒤에다가 연결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감이 되는데 이거는 안 돼서? 네. 아, 그거 말씀. 네, 괜찮습니다. 제가 떼볼게요. 여기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구멍 거의 안 보인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딱 붙이면 됐네. 구멍 안 보여. 됐어요. 이게 냉장고 팬. 팬 관리하는 거야? 냉장고 팬? 냉장고 팬 둘 다. 냉장고 팬 관리하는 거야. 이게 있으면 더 훨씬 더 시원해. 이거는 위에 팬이고요. 지금 이거 아래 팬. 그러니까 원래 나올 때 위에 팬만 있대요. 그래서 아래 팬을 설치하는 거죠. 막는 거 칸막이 제작한다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이즈를 미리 재야 돼. 우리 분열수 100% 잊어버려. 오늘 안 하면. 오늘 내가 봤을 적에는 있잖아 이만큼만 더 길게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길게 너무 짧아서. 그리고 다닥다닥 소리 나잖아. 100폭이면 충분할 것 같아. 100폭? 100폭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치? 70으로 하자. 넉넉하게 해. 70이면 되잖아. 170? 100폭에 170. 여러분 얼음이 안 녹아서 깨야 될 것 같아. 얼음이 너무 안 녹네 생각보다. 이렇게 많았어. 얼마만큼 녹으면 나는 원래 이렇게 얼음이 내려와서 그렇게 있는 건지 알았어. 냉장고 물량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다고? 물품들을. 맞아요. 그래서 꽉 채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냉장고는 괜찮나, 이 정도? 냉장고는 원래? 냉동고도 깨야 돼요? 냉동고는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냉동고는 원래
줄 알았는데 냉장고는 딱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어 있는데. 아, 어디요? 안에 속에? 네, 속에 원래 이 정도 아니에요? 얘도 이것도, 이것도 깨야 돼요? 한번 깨주셔야 돼. 자, 여러분들 보세요. 냉장고에서 나온 얼음이 얼음이 이렇게 가득이야. 냉장고에서 나온 얼음이 이렇게 많아. 자, 보세요. 빠바밤. 자, 이거 제거했습니다. 아, 맞아. 옛날에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냉장고에 얼음 생기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죠? 보이시죠? 자. 야, 진짜. 기가 막히죠? 속 시원하구먼, 진짜. 아이고. 진짜 속 시원하네. 와. 자, 여러분들 냉장고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되게 차갑게 냉기가 잘 되고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얼음을 보면 더 정확히 알거든요. 지금 원래 3단까지 채워지는데 여기 위에 3단까지 채워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3단까지 가득 채웠거든요. 지금은 2단까지만 딱 2단까지만 채우라고 하셔가지고 2단까지만 이렇게 딱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순환이 되게끔. 예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깡깡 얼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이 얼면 안 된대요. 문제는 얼음이 이렇게 두꺼운 게 꽉 막혀 있어가지고 이 제 기능을 못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순환이 잘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지금 먹을 거니까. 근데 냉장고 문을 조금 이렇게 오랫동안 열고 있으면 소리가 나요. 순환 잘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얼음. 얼음이 대박입니다. 이거 만두 빼고요. 얼마나 잘 오냐면 그전에는 얼음이 이틀에 한 번에서 3일에 한 번씩 얼었거든요. 지금 하루에 한 번 얼어요. 대박 사건 여러분들. 고기 봐봐. 고기가 그전에는 말캉말캉했으면 지금 돌덩이에요. 돌덩이. 고기 땅땅한 거 보이시죠? 돌덩이. 완전 깡깡 얼었다는 증거죠. 중요한 건 얼음이죠. 얼음. 얼음 보면 이거는 이제 그전에 이제 채워놨던 거고. 자, 중요한 거는 보시면 얼음이 어제 저녁에 넣었던 게 얼마나 잘 얼어 있는지. 자, 어제 저녁에 넣은 거예요. 보셨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 얼음 채워놓는 거 제가 하루 만에 이렇게 꽝꽝 얼었습니다. 대박이죠? 여기도 볼까요? 두 번째 칸. 제가 맨날 얼음은 여러분들 그 맨날 뒤에서 작업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빠밤! 얼었죠? 오, 대박이네요. 이 정도로 얼음 지금 성능이 되게 좋아요. 지금은 물이 안에도. 자, 여러분들 물을 마시면 지금 겁나 시원합니다. 아, 물은 삼다수네요. 예,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냉장고가 예전처럼 안 돼가지고 음식이 건방 상하거나 얼음도 안 얼고 녹아가지고 물이 되던가 이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완벽합니다. 이제는 시원하게 자, 물이랑 음료수도 얼음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문제점. 이거 꺼낸 게 뭐? 물론 있죠? 그늘도 한몫했습니다. 그늘도 한몫했지만 그리고 밑에 팬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얼음이었었어요. 보셨다시피 얼음을 너무 많이 제거를 하다 보니까 와. 그게 나도 옛날에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냉장고에 얼음 생기면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 그게 얼음이 뭐냐면 성에 그 얼음을 여러분들 제거하고 나니까 정말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에, 그래서 냉장고 걱정 끝. 유튜브 캠나 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